저희 고등학교가 저기 이제 경기도 쪽에 있는 한 고등학교였는데 예. 거기에 이제 SM 연습생 두 분이 있었었어요. 그때 당시에 누구요? 그 당시에는 이제 막 데뷔하기 전이었었죠. 그 동방신기의 시아준수님하고 슈퍼주니어의 은영님. 동창이에요? 그렇죠. 같은 반이었었어요. 아, 같은 반. 축구도 같이 하고 뭐 같은 학년에서 뭐 거의 매일 봤죠. 근데 이제 조금 제가 보기에는 제가 더잘될줄 알았어요. 그때 당시에 영향력이 제가 느끼기에는 시아준수랑 슈퍼주니어 은혁보다는 데뷔 전이었으니까요. 그래갖고 이제 뭐 난 내가 너보다 잘될수 있다. 나중에 내가 도와줄게. 이제 시아준수와 은혁이한테 그랬죠. 예. 그때 당시에 그러고 있었는데 한한달 지나나 갑자기 세상에 걔네가 딱 나온 거야. 세상에 동방신기가 그냥 너무 다리고 아침에 학교를 가는데 학교가 마비가 된 거야. 애들이 막 다 바글바글 나와가지고 학교 이제 조용히 졸업할 때까지 조용히 연기만 연습했죠. 그때부터 그 마음이 일단 그렇게 사나다. 저 친구들은 가수인데 아직 연습생이잖아. 저 친구 힘들 때 내가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 있잖아. 순수했다 순수했다. 얼마나 그게 진짜 인연 중에 인연이야. 그리고 고3이잖아. 고3 같은 반. 찐친 찐친. 찐친이지. 찐친도 아니다. 찐친. 영상편 예상편지 여기 지금. 언니 시아준수랑 은혁. 여기.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테스트한테는 존댓말 해야지. 많이 바쁘실 텐데. 건강 잘 챙기고 이제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네, 저희가 동문이라는 걸 잊지 말아주시고. 아 좋다. 아, 내가 봤을 때 조만간 만날 것 같아. 친구들끼리 만날 것 같아.